여러분들 뽑아 먹기는 홍성 오빠입니다. 자, 오늘 뽑을 거는 오랜만에 랜덤 PC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기계. 자, 지금 보시면은 PP가 몇 개 나갔죠? 근데 선물함이 하나도 안 나가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상품 보여드릴게요. 1번에 스마트워치, 2번에 피아노, 3번에 태양열 램프, 4번에 블루투스 스피커, 5번 보자기 세트, 6번 IC카, 7번 이어폰, 8번 마스크, 9번 스노우 타이어, 10번 장식용 IC가 아니야. 이거는 저 다이캐스트. 그 다음에 C번이 패딩 조끼, 네파. B번이 블랙야크 기능성 바지. A번은 벚붓기 실은 카카오 키즈폰. 이거 한 30개는 뽑았을 거야, 이거. 이제 질려요. 그만 좀 뽑았으면 좋겠어. 10,000원. 잠깐만요. 대포? 피아노 나오시 딸 2개요. 이거요, 2번. 알겠습니다. 뭐,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뽑아볼게요. 예전에는 이 사장님이 주로 사이드에다가 많이 넣으셨는데, 사이드부터 한번 해볼까? 이쪽 구석? 그러니까 아예 퀴즈폰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 화면을 좀 크게 해달라고요. 근데 이거 확대하면은 깨질 텐데. 이 정도 어떠신가요? 아, 김익환님, 대뽑은 제가 하진 않지만, 네, 일단 내실 최선을 다해서 피아노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하나 뽑는데 한 5,000원 정도 이제 예상을 하면 되거든요. 이것도 다 눈물이 붙어있고. 또 지금 보면 여기 아래하고 여기 위에가 그 지우개로 지금 다 차져 있잖아요. 이게 꽉 눌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김동수님 10,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매장에 오셔서 써주셔도 되는데. 아니, 저희 손님이거든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한번 뽑아볼게요. 이 지우개 밀어내려면은 아까 저쪽에서 네, 벽돌 뽑는 거랑 거의 똑같을 거예요. 오케이. 딱 6판 썼네, 5,000원. 아, 이거 뭔가 무거운데. 이거 껌 같은데? 아니네. 아, 이거 질린다, 진짜. 이거 뭐 도장 스피너? 뭐 그런 거거든요. 여기 이거 두 번째 거 이거 가볼게요. 그나마 좀 잘 밀리네, 이쪽은. 이건 한 근데 이것도 지금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고 있는데. 아, 여기서 힘 다 빠진다. 야, 저것도 안 나왔겠는데, 이거? 아, 첫째가 7살, 둘째가 5살이라고요? 나왔다, 다행이다. 이건 열쇠 같은데? 움직임이 별로 없어. 아! 이런, 씨. 패션 마스크. 와. 마스크. 하나 정도 나올 때 됐는데. 아까부터 여성분 목소리가 한 번씩 들리시네요. 여성분 한 분 계세요. 랜덤박스 다 뽑았죠. 그래서 이거 촬영 한번 하면은 1시간 넘게 녹화를 하는데, 편집할 때는 다 10분 내외로 쳐야 되니까.
3방 딱 6판 들어가네. 이건 나왔고요. 어, 열쇠 각이야. 네, 하나도 없지 않다니까. 어, 오, 피아노 나왔어. 대박. 2번. 2번. 김익환님, 보내드릴게요. 피아노. 대박. 피아노, 바로. 아이고. 어, 김익환님. 3세 이상이면 다 칠 수 있대요. 첫 개법을 이렇게 삼은 거구나. 그니까. 37세 미만까지 쓸 수 있는 거냐고요? 아닌 것 같은데? 중국어? 여기 중국어 또 능력자가 옆에 있기 때문에 37, 뭔 의미예요? 37 건반 아니야? 37 띵즈 친과 전자 피아노 37개 37 건반 그쵸? 37 건반의 전자 피아노랍니다. 이 중국어로 위에는요? 네, 어떤 거야? 위에는 읽어주세요. 아동의 시각으로 똥이엔 칸 시즈 아동의 시각으로 세계를 보고 동심의 마음으로 감동을 한다 뭐 그런 뜻일까요? 요 밑에 영어 읽으면 사실 해석이 되죠. 예. 왜 그러고 있어? 아니 그냥 한번 형 띄워준 거야. 아. 밴드 방송. 아 두 개 뽑았구나. 어 열쇠. 얘는 아닌 것 같아. 이거 전선. 테이블 선. 얘는 열쇠였어요. 그래도 아이폰이네. 4번. 4번. 블루투스 스피커. 요거다. 선물은 한 개 정도만 빼고 이건 그만할까? 메인이 없어. 이거의 단점이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한데 단점이 뭐냐면 저렇게 밀어놓고 횟수가 끝나잖아요. 그럼 또 만 원을 넣게 돼. 그럼 또 끝날 때쯤 되면은 또 한 두어 방만에 나올 것 같아. 그리고 또 넣고 계속 그 반복이야. 그러다 보면 통털이. 어, 정부에 레일 있죠? 아, 이거 S였으면 좋겠다. 어? 일단 횟수는 다 썼고요. 뭔가 열쇠 소리 같긴 한데. 이거 S였으면은 요건 여기까지. 어, 열쇠다. 열쇠. 이거 이벤트 한번 할까? 맞추, 이거 열쇠 무슨 상품인지 맞추시는 분한테 커피 한 잔? 기프티콘? 일단 열쇠예요. 남은 거 보여드릴게요. 스마트워치, 이거 태양열 램프, 그 다음에 도자기 세트, IC카, 밑에 이거 뭐야 이어폰 마스크 이거 그 스노우 타이어 다이캐스트 자동차 그 다음에 패딩 조끼 아웃도어 기능성 바지 히즈폰 5 4 3 2 1 땡 여기까지 초큼 가을님 5번 쓴 것까지 초큼 가을님 열어볼게요. 아 이제 그만 쓰셔도 돼 그만. B번 블랙야프 기능성 바지 위로 올려볼게요. 채팅 좀. 어? 기능성 바지 쓴 사람 있어. 코카콜라 맛있다님. 야 아무도 없으면 그냥 내 거였는데 개값.
코카콜라 맛있다님, 기능성 바지라고 써주셨기 때문에 정답 맞추셨습니다. 코카콜라님 인스타 하시나요? 아니 바지 획득이 아니라 커피라니까. 아메리카노 스타벅스로 한 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거 뽑으려고 내가 방송 하나 녹화한 거 있는데 못 뽑아서 결국 폐기 처분됐던 거 하나 있지. 요거까지. 그래서 이렇게 기본 2번 피아노 그다음에 스피커까지 해서 총 3개 뽑아봤습니다. 또 후원해주신 분의 원하는 상품이 가장 먼저 나왔으니까 뭐 나름대로 유광이 나왔고 마지막 딱 요거 바지까지 이벤트까지 재밌게 해봤네요. 자, 이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여기까지 할게요.